저는 실제 온도가 높을 때보다 습도가 높을 때 더위를 더 많이 느낍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페달보드인데요. 갑자기 습도 얘기로 시작했어요. 왜 요새 습도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 온도가 네. 27도도 안 됐는데, 아니 네. 20, 25, 26밖에 안 됐는데 습도가 높은 상태로 약간 움직였더니 이 땀이 약간 차면서 그때부터 더위를 느끼기 아, 시작하는데, 그렇죠.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더위가 힘든 게 습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구 이제 또 예. 출신이시니까 더위부심 좀 있잖아요. 네. 그 대구 사람들이 그래도 아유 그래도 아프리카 생각하면서 그치. 우리 좀 그래도 우리보다 더 더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로 위로를 삼자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구 와갖고 여기 왜 이렇게 맞아요. 덥냐고. 그게 습도 때문이죠, 습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더위는 습식 사우나예요. 딱 보면은 건식도 뭐 당연히 이제 사우나 효과가 있긴 있지만 습식이 땀이 훨씬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더위가 진짜 되게 살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습도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이제 뭐 어렸을 때 반지하 살고 이럴 때 장마철 되면은 방에 관리 안 하고 이러면 방에 습도가 막 맞아, 80몇 프로 막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잠깐만 이거 조금만 더 버텨갖고 습도가 100%가 되면 방에 비가 내리는 건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습도가 힘들다. 아, 야, 대단한 문화인인데.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기타의 그 컨디션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온도보단 사실 습도입니다. 습도 관리만 잘 돼도 맞아요. 좀 온도가 높고 낮아도 기타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데, 이제 너무 축축하거나 너무 건조하면 맞아요. 기타는 온도가 아무리 25도 딱 적정 온도라도 박살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뭐 몸뚱이뿐만이 아니고 기타를 위해서도 습도 관리는 여름에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실 제습만 좀 뽀송뽀송하게 해놔도 온도가 20도 후반대라도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은데, 맞아요. 27도인데 습도가 막 70% 80% 간다? 그럼 너무 힘들죠. 어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냐,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온도가 막 32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도 그늘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와, 근데 25도, 27도인데 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겨울, 여름철, 겨울철에는 특히 몸을 위해서도 기타를 위해서도 습도 관리 철저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마가 약간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좀 국지성 호우도 훨씬 더 심해지고 약간 아열대 기후같이 이제 바뀌어오니까 뭔가 장마라기보다 우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좀 예전보다 신경 써서 습도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이 한국이라는 기타를 보유하기 최악의 나라에서 좀 기타를 그래도 최대한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은 기타의 사운드, 기타의 바디 말고 기타의 사운드의 습도를 더해주는 촉촉한 네. 이펙터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023뉴 올인원 어쿠스틱 스탠다드 페달보드고요. 저희가 그 예전에 이 어쿠스틱 페달보드 한걸 찾아봤더니 2018년이더라고요. 근데 꽤 놀라운 건 오래됐네. 2018년이 벌써 6년 전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2018년이라고 하면 한 2, 3년 전 같은데, 느낌으로는 맞아. 맞아. 6년 전이라고요? 6년 전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명음 씨랑 저랑 같이 이제 어탐 시작했던 게 2015년인 걸로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횟수로 이제 저희가 10년 10년. 차잖아, 10년 차. 네. 정말 시간이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빠르죠? 아, 진짜 빨라요. 네. 저희가 그 어쩜 시작한 것도 2019년인데 맞아요. 이건 벌써 해수로 6년 차가 됐어요. 맞아요. 어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 참 세월이 무섭습니다. 요새 막 귀도 잘안 들리고 눈도 잘안 보이고 요새 노화가 많이 진행돼서 이제 환경오염 옹이라고 요새 놀리고 있는데, 기억력도 많이 감퇴하셨고요. 지금 요새 문제 있는 게그 청각 시각. 저한테 문제 있는 거는 얘예요, 얘. 얘가 문제예요. 접니다, 저. 좋아요. 네. 시간이 이렇게 또 오래 지났는데, 오랜만에 다시 페달보드 준비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네. 베뉴 따로 했을 때 정말 좋은 이펙터로 저희가,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프리앰프의 거의 뭐 끝판왕. 그때도 저 이게 들어가 있는 그 페달보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디레즈. 이거는 정말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은 얘보다 더 큰, 맞아요. 진짜 생필
필수품. 바로 칫솔 치약 같은 칫솔. 칫솔 같은 그런 이펙터다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때는 얘는 없었어요. 얘는 이제 콜리더 딜레이 플러스 리버브인데 얼마 전에 일렉 기타에서도 저희가 페달보드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간 모델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페달보드가 이제 작을 때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 줄짜리를 많이 쓰잖아요. 한 줄짜리에서 딜레이랑 리버브를 한 기어로 퉁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게 3개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대부분의 프리앰프 관련된 모든 그 노브들을 만져줄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딜레이와 리버브를 한꺼번에 이쪽에서 케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간의 그 효율성을 최대한 가져가면서 많은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페달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달보드 출시 가격은 149만원이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 평시 할인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Venue DI가 45만원 그리고 이쪽 바디레즈가 192,000원 그리고 이 콜리더 리버브 플러스 딜레이가 546,000원 이 가격이 좀 나갑니다. 이게 제일 비싸네요. 네, 파워 서플라이는 지금 트루톤 들어가 있거든요. 트루톤의 원스팟 프로 CS6라는 파워 서플라이가 239,000원 락보드가 90,000원 그리고 이펙터형 케이블이 89,000원 공임 250,000원 그래서 평시 할인가 기준으로 185만 6천원 나오는데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면은 149만원이고요 이게 그냥 일반 권속가에서부터 할인율을 따지면 37%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능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락보드는 듀오 2.1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운드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쪽이 되게 중요한 거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단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양치 먼저 하고 칫솔 이 칫솔이잖아 생필품 양치 먼저 하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바르고 꽃단장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톤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양치만 해도 꿉꿉한 게 확 사라집니다. 이게 그렇게 강해요. 마드레즈가 반이가 올라가면은 양치하고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게 사실 이게 하이가 이렇게까지 확 올라가면 네. 찢어질 수도 있고 네.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기분 좋은 어떤 사그락한 그런 사운드 들리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에 바디레즈 안 쓰고 이걸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도 되긴 됩니다. 그렇죠. 충분하죠. 근데 이제 이걸로 이렇게 열심히 만져야 되는 걸 바디레즈에서는 한 방컷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보강하면 되죠. 이러면 이제 이쪽에서 미드를 좀 미드를 좀 써도 부담스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이제 양치하고 샤워하면서 되게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구석구석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튜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 가운데 줄이 여기 딱 맞으면은 이게 맞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빨간색이 딱 보이면 조금만 더 올리고 조금만 내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불 나오게 해봐! 해봐! 됐어요. 됐어. 이러면 됩니다.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튜닝 하시면 돼요. 튜너 빡셉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요거 양치하고 샤워하고 이제 꽃단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꽃단장 들어갑니다. 꽃단장에서는 일단 리버브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되게 쉬워요. 노브가 리버브 쪽으로 가 있으면은 리버브 쪽에 노브가 먹는 거예요. 이 리버브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이제 딜레이에서는 이제 타임이 되는 거고 여기 리버브 쪽에서는 프리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디케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만질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노브에서 이쪽으로 놓느냐 이쪽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딜레이를 만질 수 있고 리버브를 만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리버브 좀 켰고요. 홀리버브로 가볼게요. 아 아름답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딜레이를 더 올려주실 수 있고 그 다음 디케이 값을 또 올려서
오랫동안 유지되게. 좋습니다. 이번에 쉬머 한번 가볼게요. 정말 아름답죠. 우와! 이런 쉬머가 이제 고려 때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딜레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딜레이 켜볼게요. 한번 딱 쳐볼게요. 자, 딜레이 타임을 조금 줄여볼게요. 네, 지금 쉬머입니다. 쉬머에다가 딜레이가 지금 딜레이 타임이 좀 길죠. 그러면 여기서 탭템포로 믹스량을 조금만 빼볼게요. 리버브 디케이도 좀 줄이고. 와, 아름답다 진짜. 상에서 멋진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이거를. 자, 지금 흡연기 치는 거를 아무런 화장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씻은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민낯, 이거 너무 민낯인데. 자, 이따 고 샤워하고 꽃단장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굉장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이거 너무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그렇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방금 다시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사실 얘는 디테일을 잡을 수 있지만, 자, 얘의 힘 없이 요것만 해도 물론 여기서 더 잡아주면 더 늦겠죠. 그냥 홀리버브로 가볼게요. 딜레이도 같이 걸려있는 거죠? 네, 모듈이 걸려져 있는 거. 딜레이가 디지털로 걸려 있고요. 아, 뭐 아날로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은 홀이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쪽에서 아날로그로 갑니다. 아날로그 딜레이. 오케이. 딜레이에서도 피드백을 조금 더 줄 수 있겠죠? 라는 것도 있어요. 가장 직관적인 건 역시 디지털 딜레이겠죠. 여기서도 망다단단단 이럴 때는 그 딜레이 믹스량도 좀 줄여주시고요. 오케이. 피드백도 좀 줄이고. 자, 그럼 스웰로 가볼게요. 스웰입니다. 그냥 이거는 스웰은 그거죠. 정말 페달 밟은 것처럼 쭉 이어지는 느낌. 오! 이거는 이런 거. 힘으로 그 우리 그 기타리스트 그 김영선 님이 자주 쓰시는 뭔가 그 별가루 뿌려진 것 같은 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쉬머나 이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은 굉장히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난다. 와, 공연장에서 이렇게 빵빵한 사운드로 들린다고 생각하면 약간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꽃단장 단계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고맙죠, 고맙죠. 아, 오케이. 재밌어서 계속 치게 되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어쿠스틱 페달보드 같이 이게 진짜 강력한 화장 툴이고요. 그렇네요. 기본기를 너무나 잘 잡아주는 세트로 여러분들이 멋진 사운드를 구현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라인으로 모니터 해볼게요. 라인으로 들어가는 기본 톤입니다. 칫솔 라인. 와, 차이 봐. 여기서 한번 만져볼게요. 아, 이것도 되게 좋죠. 자, 이번에는 딜레이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바로 리버브 모니터 들어가 볼게요. 리버브는 홀로 갑니다. 와, 아름답다. 쉬머 가볼게요. 와, 이거 이건 영화 찍어야 될 것 같아. 와. 자, 이번에는 딜레이 아날로그 놓고 스웰로 놓고 한번 쫙 긁어볼게요. 이 아날로그 딜레이 감성이 두근두근 가슴 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와, 아, 좋습니다. 연기네. 아, 물건이에요. 오. 자, 이렇게 라인 사운드까지 모니터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고요. 그러면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트의 필수 코스라고 드리겠습니다. 데이트의 필수 코스. 그렇죠. 아, 공연 좋네요. 나가기 전에. 그렇죠. 공연 코스. 나가기 전에. 그래, 적어도 이 닦고 샤워하고 뭐 로션은 바르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저는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인 존엄성을 그렇죠. 스스로 챙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기타의 존엄성을 챙겨줍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오늘 멋진 페달보드 같이 보셨고요. 사실은 어쿠스틱 기타 페달보드는 이렇게 막 두 줄짜리로 짤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슨 드라이브를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세계관을 확보해 가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페달보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강력하네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취향이 아니면은 문의해서 뭐 바꾸시고 좀 취향껏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얘는 그냥 이거 자체로 너무 완성도가 높기 맞아요. 때문에 뭘 바꿔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요대로 저는 완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DIY 이거는 그냥 칫솔. 맞아요. 얘 하나 얘 엄청 강력하네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거 씻기만 해도 똑바로만 그러니까, 씻어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멋진 페달보드 같이 봤고요. 다음번에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조합, 효율적인 조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밑에서 굉장한 걸 만드시면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